자, 원동 서킷은 이제 원나라와 강화를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번에 수신 2번 2때는 원나라와 싸웠었고요. 원이라든지 뭔가를 한번 추석하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에 항복한다, 항복한다라는 의미는 수신 2번 2때 원나라가 쳐들어오면서 꾸준히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 수도 다시 돌아와라. 아, 개경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개경항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도를 강화하면서 이 개경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일단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보야는 원나라의 궁합으로 됩니다. 왕이라는 호칭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여 왕의 일생을 갖다가 알려드리면은요,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로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원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성장을 해요. 심지어는 원의 공주와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겠죠? 원나라 황제는 공주가 좀 많습니다. 이리저리 결혼시키고 남을 정도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원나라 공주가 결혼해서 사위가 된 이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고려에 귀국해서 왕의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다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왕으로서 나는 원나라가 싫어, 나는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 공주님께서, 부인께서 자기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나라로 끌려가고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것들이 이 당시 고려의 왕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의 부하국이 된다라는 것들은 일단 원나라를 황제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려는 나름대로 황제스러운 칭호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이전에 이제 태조 왕건 때 연호 사용했었고, 그리고 광종 때 연호 사용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송나라라든지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송나라 황제를 갖다 황제로 섬기기도 하고, 송나라 연호도 갖다 쓰는 등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황제 나라를 섬기는 나라로서의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섬기긴 했었지만은 계속해서 왕의 호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황제의 격에 맞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전에 형식적으로 사대로 섬기는 거였다면은 이제 말 그대로 간섭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왕의 이름들이 조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이 당시 황제의 호칭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뀝니다. 충땡 왕실로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충자는 뭘 의미하느냐? 충성을 의미해요. 원나라의 충성을 바치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쪽팔린 왕들이죠. 그래서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 있는 왕들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왕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원나라의 꼭두각시였었고, 물론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는 반항심을 발휘하면서 원나라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던 왕들이 있습니다. 충성왕이라든지 충렬왕 정도 되시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봐줄만한 일들을 몇 가지 하시지만은 그 외의 왕들은 그냥 원나라에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쪽팔리는 일들 좀 많이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왕의 칭호가 낮아지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뭐라고 부르게 왕자 중에서 황태자, 또는 태자라고 부르죠. 이거는 황제의 뒤를 이을 사람을 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자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는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은 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세라고 부르는 거에서 천세라고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좋은 일 있을 때 만세 부른다라고 하지만 황제의 격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왕의 격은 천세 되시겠습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천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을 바뀌게 되는데, 사실 명칭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관제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고려의 중앙 관제 이성육부제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첨이부와 그리고 이제 밀직사, 그리고 이제 사사로 관제가 한 단계씩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고려는 격이 낮아졌다라는 게 전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거 외에도 다루가치라는 애들 이쪽에
감찰관입니다. 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감시하는 애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어사스러운 애들인데요. 이런 애들이 파견돼가지고 고래의 정체를 끊임없이 감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정치적인 변화 정리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려는 여러 가지 물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고려에 대해서 많이 뜯어가면서 특히 모두 뜯어간 적이 있다. 아, 여자 데려간 적이 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기화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출세하는 친원파들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원나라의 여러 가지 수탈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원나라의 일본 원정에 동원됩니다. 이 당시 원나라 황제는 쿠빌라입니다. 정말 세계를 거의 다 잡아드신 분입니다. 말 달려서 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못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막 지역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도 안 들어갔습니다. 인도는 왜 안 들어갔게?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야 돼요.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베트남 쪽 들어가다가 단단히 털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베트남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베트남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몽골의 침략도 막아냈고 심지어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서양과의 전면적인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손털고 손쥐지 물러났습니다. 1950년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거의 정복해가도 원나라가 고려까지 먹은 다음에 바다 언덕까지 가려고 합니다. 일본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사실을 보냈죠. 일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섬겨라. 그리고 일본은 원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얘들 유목민족인데 바다에서 싸우면서 약한데 바다 건너오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기세로 쿠빌라이는 일본 원정을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나라는 바다에서 싸우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원나라한테 새로운 애들이 생겼죠. 바다에서 싸우면 강한 애들이 생겼습니다.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무신지권이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삼별초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고려의 마지막 저항정신을 보여줬다라는 삼별초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끝까지 원나라의 항복을 거부하고 항전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도망가면서 이제 항전했던 곳이 진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섬으로 도망쳐서 항전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진도하고 제주도까지 갔던 삼별초를 갖다가 진압하는데 뭐 진압이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은 원나라 군대와 함께 갔던 고려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별초가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는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욕을 먹기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진도하고 제주도 가는데도 고려의 힘을 빌렸는데 원나라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인들이 엄청나게 동원이 됩니다. 고려인들이 했던 것들 일단은 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까지 대규모로 동원됩니다. 무려 두 차례 갑니다. 그리고 두 차례 갔는데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바다 건너서 열심히 배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상륙함은 굉장히 열심히 잘 싸웁니다. 일단 원나라 애들은 대멀리 해가지고 토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고려 군대들은 내려가고 열심히 일본 애들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 애들까지 정신 차리게 되면 정말 정신없이 일본을 갖다 휩쓸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말 신이 높습니다. 신께서 바람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싸우는 애들도 박살나고 그리고 타고 왔던 배들도 몽땅 다 박살나고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까지 밀고 들어갈 기세로 대륙을 휩쓸고 있었는데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 이런 식으로 일본 원정이 실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신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 태풍을 신풍이라고 불렀고 일본 지구를 읽게 되면은 신을 갖다가 카미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카제라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 되죠. 카미카제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살 특공대 이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이름을 딴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자 그래 원나라의 신령으로부터 몽골의 신령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줬던 그 바람처럼 너희들이 신의 바람이 되어라 하면서 자살 특공대를 만들었죠. 그게 카미카제입니다. 그래서 그 카미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직접 꼬라박는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카미카제 어뢰도 있습니다. 어뢰 뭔지 알지? 바다에서 가는 거 어뢰에 사람이 타고 조종을 해요. 경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꼬라박습니다.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사람이 기본적인 공포심이 있죠. 나는 아무리 뭐 천안폐하 위해서 이제 목숨 바치겠다 열심히 갑니다. 그래도 이제 막상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틀거나 하면서 실제로 명중률은 떨어졌고, 무엇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망하는 얘기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 카미카제 특공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는 일본은 태풍의 바람으로 이제 겨우겨우 위기를 넘겼고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정권이 바뀌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려는 무슨 죄냐 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배를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원정 전쟁에도 동원이 됐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큰 피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물자 약탈을 보겠습니다. 사실 골고루 굉장히 많이 뺏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고려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첫 번째 공여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몽골에서 고려 여자 부인으로 맡기가 유행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갖다가 뽑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려 사람들도 나름대로 저항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이 끌려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결혼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고려의 풍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결혼 연령이 보통 한 10대 후반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대부분 낮춰져서 대략 한 14살, 15살 정도는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나이죠? 여러분들 나이면 이미 결혼했을 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풍습이 조혼,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버려버렸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가보개혁 때 이건 안 좋다라고 해서 폐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풍습이 유지되는 등 어쨌든 간에 원나라의 수탈이 우리나라 풍습에도 영향을 끼친 사례로서 소개가 되는 게 공려입니다. 물론 갔다가 신세 고친 사람도 지난번에 소개한 바 있었죠. 두 번째, 매를 데려가요. 매 사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매 훈련소 사냥하죠? 근데 고려의 매들이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사냥도 잘한다라고 해서 역시 매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매를 어떻게 잡을 거야? 답이 없죠. 이 당시 요 세 가지만 가지고서도 이제 우리는 고려의 농촌 모습을 갖다 대충 상상해 봅시다. 젊은 남자들이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 백만 들려 끌려가고 일본 원정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없습니다.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누구만 남았을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애들만 남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하러 다닐까? 매잡으러 다닙니다. 그게 이제 이 당시 원간섭리의 고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를 뺏어갔던 것이 이 당시 원간섭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 아까 이야기했었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해서 내정간섭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정동행성이라는 것도 설치가 되기도 해요. 정동행성이라는 명칭을 살짝 추가로 보시면은요, 행성이라는 건 원나라의 지방행정기구입니다. 통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게 고려 땅에 설치가 됐고요. 정동이라는 건 방향이겠죠. 동쪽에 설치된 행성이다. 원나라의 동쪽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기구라는 의미로서 정동행성이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일본 원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겨서 내정간섭기구로 삼았던 정동행성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토입니다. 땅을 뺏긴 데가 이제 세 군데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공령부라고 있고요. 두 번째 탐라사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쌍성총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도 순서는 사실 3번부터 2번, 1번입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지도상에서 조금만 표시를 해줄게요. 뺏긴 스토리와 같이 얘기하면 일단 고려영토가 원래 이렇게 됐었죠. 천리장성상은 그겁니다. 그런데 1, 2, 3번 중에서 1번과 3번은 이미 무신지권일 때 뺏긴 겁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 이쪽에서 원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쌍성총각부 지역 되겠는데요.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고려의 장수들 두 명이 모의를 합니다. 야, 몽골군 온다. 우리 털릴 텐데, 우리 죽을 텐데, 어떻게 할까? 좋아! 우리가 원나라에 항복하자로 결정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이었던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 병마사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성문을 열고 이 땅을 원나라한테 바칩니다.
물론 나쁜 짓 많이 하다 나중에 처형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원나라 영토를 편입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 서경 있는 지역이 동령부예요.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최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정권에 이제 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이 지역을 제압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할까 생각합니다. 아, 뭐 할까? 어차피 왕은 그리고 주요 군대는 강화도에 초박해서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땅을 갖다 역시 원나라한테 선물을 바칩니다. 아, 무슨 이건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나라 영토로 넘어갔던 곳이 이 1번과 3번 지역이고요. 삼라총감은 어딘지 아시죠? 하나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원나라가 야 여기서 우리 전진기지 삼아서 군대 좀 정비해서 출발하겠다라고 빌립니다. 아, 빌리더니 그냥 대충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나라가 직접 지배했던 곳 제주도 삼라총감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아름답게 되찾아요. 아까도 충자 시리즈 왕들 중에서 이제 말 좀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원나라 황제한테 가갖고 이 땅 원래 고려 땅이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쌍성 총감부는 원나라가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은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뭔가 좀 아름다운 시기 때 나옵니다. 공민왕의 개혁통치 나옵니다. 이때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쌍성 총감부 지역을 무력 수복, 힘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쌍성 총감부를 무력으로 수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잠시 후에 공민왕 때 이야기하죠. 일단은 여기는 힘으로 되찾은 곳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자라는 면에 있어서, 인력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영토라는 면에 있어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이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성들은 살기 힘들겠죠. 검은 세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인 토지를 늘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노비로 만들기도 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정말 우울했던 시기 원간섭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책에서 이제 빠진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볼까요? 고려 원의 전쟁이 끝난 후 원은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군대와 물자 제공을 두 차례 고려에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화주의 쌍성 총감부, 서경의 동령부, 그리고 제주의 탐라 총감부를 설치하면서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려의 국왕은 원나라 군주와 혼인해서 고려는 원의 사위나라, 동화국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왕실의 호칭과 관제의 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원은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했던 정동해성을 그대로 두어서 내정을 간섭하기도 하고요. 또한 만호부를 설치해서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유목민족들이 이제 동물을 생각하니까 식신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들 숫자 셀 때도 100마리,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1000마리, 10000마리 이런 식으로 세는데요. 이걸 그대로 군사 조직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만호부라는 것은 만 개의 호, 집을 관할하는 군사 기구. 원나라식 군사기구까지 설치해서 고려의 군사조직에 영향을 주고 내정 간섭하는 데였죠. 감찰관 다루바치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물품과 인력을 수탈하게 되는데 공녀도 뽑아왔고요. 환관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특산물과 기타 등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검은세족의 횡포 그리고 국민왕의 개혁정치입니다. 일단 검은세족의 횡포를 먼저 보시면요. 원의 간섭이 지속되면서 친원적 성향을 가진 검은 세족들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대두합니다.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변동 속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관직을 독점했고 지위를 세습했고 그리고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이런 속에서 등장했던 것이 이제 일단은 공민왕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이라는 개인을 갖다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얼마 안 되는 동성연애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잠이 번쩍 되지? 동성연애를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이분도 처음부터 동성연애가 되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굉장히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는 것 좀 애매하죠. 처음엔 이제 여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일단 이 당시에 고려 왕들은 어떤 경로를 거친다. 어렸을 때 원나라에 끌려가서 자라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다음에 고려의 국에서 왕에 오른다고 했었죠. 공민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성장을 했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노국공주라고 해요.
노국 대장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굉장히 개념찬 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왕이 노국공주와 함께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고려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이제 노국공주가 뭐하겠나 가봤더니 일단 옷을 갖다가 원나라식 옷에서 고려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고려 옷 입었습니까? 라고 합니까? 저는 이제 고려의 궁모입니다. 당연히 고려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매우 개념찬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인을 잘 만나서 부인이 고자질할 걱정이 별로 없었던 것이 국민왕의 행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왕의 정책은 지금 이렇게 표현됩니다. 반원 자주 정책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진작에 가시죠.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성을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아마도 뭘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스로 원나라에 개긴다라고 해서 개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원나라는 너무나 이 당시 거대한 세력입니다. 사실 원이 이미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황실의 내분과 여러 가지 반란 등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려까지 신경을 쓰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왕은 반원자주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원자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기존의 지배층들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 마지막에 지배층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들과 연합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대해야 했던 반대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원나라, 그리고 아직까지 원나라가 고려에 신경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려에서 모든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검문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문 세력들의 영향력을 하나하나 추려가면서 원나라가 뒤집어 놨던 것들을 하나둘씩 복구하는 것이 국민왕의 반원자주 정책 되겠습니다. 일단 이 앞쪽에 나왔던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든 것들을 그대로 다 되돌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랄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 큽니다. 쌍성 총각군을 무력으로 수복합니다. 원나라가 끝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았던 이 지역 힘으로써 뒤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성이 함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작전을 모의하다가 여러 가지 꾀를 냅니다. 사실 여기 고려 영토였고요. 이 안에는 고려 사람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나라랑 친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너 원래 고려 사람이니까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와라 설득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합니다. 그러자 그 이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래요. 협력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보냈으니 제 아들한테 신호를 보내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안에서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와서 실제로 이제 신호를 보냈고 성문은 열어주고 쌍성 총각군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려의 장수로서 대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제 이성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명국한 사람이죠. 이때를 계기로 해서 고려의 장군으로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한 것은요, 일단 영토를 되찾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이성계가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제를 복구합니다. 관제를 복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쪽에 잘못된 것들, 이성육부, 첨이부, 밀직사, 사사를 바뀌었다고 했었죠? 이거 원상태로 복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루같이 쫓아버리고 정동행승도 다 폐지합니다. 여러 가지 폐지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살짝 의문이 남지 않니? 아니 그렇다면은 충땡 왕실이들도 다시 조나족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국민왕? 충자는 떼어버렸지만은 여전히 왕이라는 호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명나라에서 국민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제를 복구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원파 추방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으로 추천당한 신원파가 이철, 김화웅의 친척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원자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가로 민생과 관련된 정책도 추가가 되는데요.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요. 10년 전쯤에 드라마에서도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좀 놀림감이 되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승려니까 욕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등용하면서 이제 검은 세력들의 세력을 깎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칩니다. 자, 지배층들의 세력기반, 재산기반은 기본적으로 뭐하고보다 토지와 노비였죠. 이 두 가지를 돌려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검은 세력들이 강제로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검은 세력들이 강제로 노비로 만든 사람들 원래 상태로 자유민으로 풀어줘라. 이 두 가지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기관을 설치했었습니다. 전민변전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됐던 사람이 신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은 세력과 대립하는 와중에서 잘 펼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노후공주가 아이를 갖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좌절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맛이 살짝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간 정신줄을 놓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남성 쪽에도 특히 미소년 쪽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맛이 갑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 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 나 제 정신 차리자라고 해서 정신 차리는데 문제는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환관들을 갖다가 비서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환관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안타깝게 막을 내리는 것이 공민학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원 이제 몰락하는 시기 잘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부인도 잘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원자 정책들 잘 펼쳤고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잘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국공주의 죽음 이후에 약간 좀 비틀거리다가 결국 이제 끝이 좋지 못했고 사실은 공민학의 정책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전히 고려에는 검은 세족들이 얘네들이 친엄파건 어쩌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당시에 고려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건 사실 검은 세족들입니다. 왕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왕은 뭐하고자 했던 거니?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권문세족에 대항했던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신진사대부의 힘은 미약했고 권문세족들을 다 몰아내기 무리였습니다. 아까 본가진 이상하게 뭐 환각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환각들의 뒤에 있던 건 권문세족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개혁정책에 반발했었던 권문세족에 의해서 제거된 것이 국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국민학의 정치 나름대로 의의는 있습니다. 하다가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민왕의 통치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하나를 확인할 수 있네요. 신진사대부의 성장입니다. 정말 미약했던 신진사대부가 이제 권문세족들과 어느 정도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민왕 정치 때 그나마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민왕 때 이거 외에도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려 말기의 대외환경 기억나세요? 원명교책이라고 써놨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추가로 써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이 있습니다. 홍건적 이때 공민왕께 쳐들어옵니다. 수도 털린 거 공민왕입니다. 그리고 공민왕 피난 갔다가 반란 세력들한테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외부가 쳐들어와서 설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민왕 시기가 좋았습니다. 원인 쇠퇴하던 시기를 이용해서 자주성을 회복하고 검은 세족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합니다. 기철일파, 기화구가 연결되어서 미세를 떨치던 기철일파를 숙청하고요. 여러 가지 관제와 복식을 동원합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국의 고려 영토를 되찾기도 하는데요. 이게 가끔 가다가 어디 이국 이런 식으로 표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자비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동령부를 갖다 자비령 이국으로 표현할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쌍성총감부 지역은 철령이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성총감부는 철령 이국의 땅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비령 이국은 사실 몰라도 되는데요. 철령 이국은 가끔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설명할 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할 때 잔인하게 철령 이국이라고 표시하고 여기 어디게? 라고 묻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쌍성 총관과 같이 쓰겠지만은 그리고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 보통 그렇게 내겠습니다만 수능에서도 일단은 참고 삼아서 얘기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전도감 설치하고 검문세족에 빼앗은 토지와 노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킵니다. 검문세족의 반가로 신돈이 제거되고 그리고 공민왕이 시해되게 되면서 개혁은 중단됩니다.
드라마에서 신도는 축지법 쓰는 사람으로 나와요.